네, 35경기째 리버풀이랑 승점 4점차 이 경기를 최소한 비겨줘야 되는데 과연 맨시티 원정에서 어떤 결과를 낼수 있을지 가봅시다. 격려 성공. 이기기만 해도 돼요. 안돼! 오, 다행이다. 나이스. 아, 번째 잘 막았는데 확실히 잘하네요. 강하게 주문하기. 우리 송과 아데요미가 축 쓰고 있네. 안 돼. 아오. 아, 아데요미가 너무 잘 치고 있는데. 손이랑. 아, 케인도 큰 경기에서 골을 못 넣어. 오, 나이스. 아데요미, 아. 아, 빼버려야지. 야, 저 완벽한 찬스를. 공격을 못하고 있네. 아, 씨. 아데미 빼. 플러스 제로스키랑. 아니, 손을 대체자가 없는데, 저거. 세이어 알드로 마커스 교체. 강하게 주문하기 성공. 깍깍 막히네. 뚫렸다. 아우, 다행이다. 아, 손은 더 해서 안 되겠다. 스칼레. 저 손도 팔아버려야지.
나이스 윙크스. 스칼렛. 나이스 조스. 잘 있는 골. 동점. 아 나이스. 스칼렛 교체가 통했네요. 선골. 아이씨. 케인이 두 명 다 꼬러졌고. 나이스 존스. 정리요. 오, 비겼다. 나이스. 선방했어. 리버풀 이기면 2점 차. 아. 이제 리버풀 첼시를 이겨야 되네. 마지막에 우승할 수 있을지 다음에 또 올릴게요.